오늘은 제 데일리 메이크업을 쭈꾸미들이랑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. 요즘에 제 데일리 메이크업 찍어달라고 한 쭈꾸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침 오늘 조금 여유있게 화장하면서 촬영 준비를 하려고. 이거는 토코보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. 입술 건조할 때마다 팩 해주고 있는, 적당히 찐득거리고 유지력도 좋아가지고 밤마다 바르고 자요. 스킨케어를 하자마자 피부 화장을 하는 게 화장이 제일 유지력이 좋아지고요. 조금 스킨케어하고 시간이 좀 지났다 그러면은 세럼이라도 이제 뿌려가지고, 세럼이나 아니면 토너라도 한 번 더 발라가지고 하는 게 훨씬 유지력과 그 쫀쫀함이 달라요. 쿠션. 3CE에서 요번에 나온 쿠션인데 너무 좋아서 한 달 가까이 얘만 쓰고 있어요. 이렇게 메쉬 망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양 조절이 되게 쉬워요.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른 다음에 퍼프 흡수시켜줍니다. 여름철에는 좀 이렇게 얇게 바른 다음에 퍼프로 두드리는 게 가장 화장이 안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, 피부 화장이. 아, 그리고 제가 지금 막 피부 막 이렇게 한 게 지금 그 주사를 맞았어요. 스킨부스터. 스킨부스터를 엊그제 맞아가지고 아직 피부에 그 주사 자국이 멍이 있어. 제가 얼굴에 시술을 많이 하지는, 많이 하는 건가? 그러니까 특별히 하는 거는,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연어주사. 그 스킨부스터 있잖아요. 리쥬란 힐러 막 그런 거지. 리쥬란 주베록 이런 것 중에 저는 연어주사를 꾸준히 맞고 있거든요.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맞으려고 해요. 일단 그 연어주사 맞고 한 일주일 뒤부터는 피부가 진짜 부들부들해지고, 제가 피부가 워낙 얇고 예민해가지고 무슨 필 이런 것도 못 받고 레이저 이런 것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피부 좀 면역력을 키워주고 싶어가지고 스킨부스터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제일 잘 맞는 게 저는 연어주사였어요. 사람마다 잘 맞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쪼꼬미들도 만약에 관심 있으면 이것저것 한 달에 한 번씩 맞아보고 좀 달라진 것 같다 하는 그런 게 있어. 그거를 계속 맞으면 돼요. 대신에 주기적으로 맞아야 돼요. 이런 거는, 이 멍 자국은 주사 자국이다. 그 이쪽 커버가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. 김이 있는. 거기는 쿠션 퍼프로 직접 두들겨줘. 살짝 매트한데 이렇게 피부가 느껴지는 건 그렇게 매트하지 않거든요? 엄청 가벼운데 뭔가 겉으로는 매트해서 진짜 여름에 잘 썼어. 요즘에는 팁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좀 덜 아프게 통증 적게 해서, 그냥 내가 그것도 해봤는데 그것보다 손주사로 선생님이 하나 한땀 손으로 놔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. 물론 아프고 멍도 들지만.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손주사를 고집해서 맞아요. 컨실러는 더샘. 이거 몇 호지? 1호 내추럴 베이지. 얘가 제 피부랑 제일 잘 맞아서 얘는 그냥 위에 이렇게만 덮어줘도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? 조금만 이렇게 팡팡 해주면 돼요. 너무 많이 하면은 다시 지워지거든요? 그냥 살짝만. 좀 경계선만 없어졌다 하면은 스톱. 눈이는 3C. 이 모브 컬러. 뭔가 섀도우로 쓰기에도, 볼터치로 쓰기에도 너무 진하지도, 연하지도 않은, 딱 적당한 채도와 이, 뭐라 그래, 이거. 약간, 파우더리한 제형이라, 너무 좋아요. 얘를 먼저 눈에다가 깔아주고, 브러쉬가 너무 크다. 이렇게 눈 아래 메이크업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? 눈 아래 한 거랑 안 한 거랑 분위기가 달라. 눈 아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뭐랄까 눈물 또르르 날 것 같은 그런 여리여리한 느낌과, 중안부가 또 이렇게 중안부가 짧아지는 효과도 있어서. 샵에 가서 하면은 눈 아래는 잘 안 해주는 거예요. 컬러 올리는 것도 더 연하고. 제가 뭐 많이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제가 리터치를 해요. 저는 이거 페리페라 거. 얘는 조금 더 그 모브 컬러가 들어가 있고, 얘는 조금 더 라이트하면서 살짝 얘가 연해. 그리고 얘는 좀 진한데 모브 컬러 중심. 얘랑 이 끝에 있는 이거, 이거랑 이거를 살짝 섞어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랜딩. 눈 아래도 조금 더 안쪽 부분만 똑같이
블렌딩 요거 컬러로 애교살 부분 라인을 살짝 그어줄게요. 살짝 앞에서 요 정도만 앞에서 블렌딩 얘로 아이라인 가이드까지. 저는 눈이 크기 때문에 아이라인을 다 채우지 않거든요. 그냥 꼬리만 빼거든요. 섀도우로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려주고 제 퍼스널 컬러는 여름 뮤트가 1번이고 그 다음 여름 라이트가 2번이고 봄 웜이 3등. 세 개 컬러를 잘 적절히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옷 입을 때나 이런 팔레트 화장할 때 여름 뮤트만 생각하지 않고 라이트한 컬러도 섞어가고 봄 웜 컬러도 섞어가면서 쉐딩을 이렇게 이렇게 좀 삐고적하게 입술 가운데 윗부분 블렌딩을 요때쯤 이제 요 립 플럼퍼 P4D 블루 볼루밍 제가 써본 플럼퍼 중에 제일 강력해요. 진짜 입술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정도. 근데 그만큼 효과도 최고다. 입술이 너무 뜨겁고 따가워서 아파. 끈끈 아파오기 시작해. 그리고 이 아픈 게 진짜 오래가요. 나 처음에 발랐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. 얘는 펜슬이 있고 여기는 붓펜이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. 근데 붓펜이 양이 적나 봐. 금방 써. 펜슬은 남았는데. 눈 앞머리 꼬리를 이거는 여러분 봐봐요. 이렇게 끝에 부분 이렇게 해주고 얘를 살짝 만져서 조금 어느 정도 식었다 싶을 때 뷰러를 찝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불로 지지고 바로 눈에다 갖다 대면은 큰일 나요. 눈 화상이 보여.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해주면 고데기라 아니 고데기 눈썹이 확실히 잘 올라간다. 이거 되게 좋아요. 유지력이 진짜 좋아. 그리고 잘 안 지워져서 메이크업 지울 때 살짝 고생해요. 그 정도로 잘 안 지워져. 물론 아이 리무버를 한 15초 정도 더 오래 올리고 있으면 지워지는데 왜 이렇게 화장 지울 때는 그게 귀찮을까? 그냥 한 번에 싹 닦고 싶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다리는 게 너무 귀찮아. 살짝 잡아 당긴 다음에 그려주면은 그리고 나서 모양이 훨씬 자연스럽고 예뻐요. 조금 얘가 망했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좀 얘가 얇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. 제가 언더용으로만 쓰는 거예요. 이 에뛰드 라인 픽스 브러쉬 라이너 2호 브라운. 전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밖에 안 써요. 오늘 너무 잘 그려졌다. 만족. 아까 썼던 이걸로 훨씬 더 그윽해 보이기 때문에 이 진한 아이라인을 덮어주는 작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다음 속눈썹을 붙여줄게요. 쿠팡에서 산 처음 쓰는 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썼다가 딴 거 한번 써봤다가 또 딴 것도 써봤다가 다시 얘를 쓰게 됐어요. 뭐가 더 특별히 좋고 나쁘고는 모르겠어. 제일 짧은 9mm짜리를 쓰고 있거든요. 눈이 화려하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풍성한 속눈썹을 만들고 싶은 거. 얘가 제가 얼마 전에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물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통 속눈썹 아래나 속눈썹 위쪽을 많이 붙인대요. 근데 얘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속눈썹 사이에 붙이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예쁘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편하잖아요, 위에나. 근데 이 사이에 맞춰서 붙이는 게 어렵더라고. 붙인 쪽, 안 붙인 쪽이 그래도 티가 나요. 9mm인데도 이렇게 티가 나죠. 얘가 거울이 깨졌어, 떨어뜨려가지고.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컬러예요, 이거 쉐딩할 때. 볼 윗부분 있잖아요. 여기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코끝이 높아 보여요, 여기.
너무 예쁘죠? 패키지가 너무 예뻐. 너무 감각적이야. 립글로우랑 립틴트랑 합쳐진 그런 느낌? 일단 틴트처럼 컬러감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데 립글로우처럼 되게 글로시 글로시 하거든요? 야, 그리고 착색도 되게 잘 돼요. 오버립으로 처음에 약간 가이드 잡아주기 좋아. 되게 글로시 글로시. 페리페라 쿨당데라. 이거 손에 살짝 묻혀서 얘로 볼 따구까지 찐 마무리로 코끝 하이라이터 땡 입술 위 정말 정말 마무리로 여기 뒷부분만 이렇게 한쪽 안 한쪽 짜란 요렇콤 마무리 진짜 끝. 앞머리가 달라붙어가지고 라네즈 파우더를 이제 저는 머리를 하고 촬영을 가도록 할게요.